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불렀던 만 5세 조기 입학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실상 정책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어제 자진 사퇴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 대신 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 전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선 미흡했고 반성할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학제 개편안과 별도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간을 늘리는 전일제 학교 시범 사업과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를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 질의 도중 권성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장 차관에 전달된 사실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메모에는 국회에서 취향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야당 측이 비판에 나서자 장 차관은 의견 메모를 전달받았는데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